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백두산의 억척 의지로 겹사이는 만난 중화를 단신으로또맡아 이기시며 우리 국가의 위대한 힘과 지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워주시고 혁명발전의 일대 도약길을 열어 나가시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용도자께서 몸소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혁명의 명맥이 높디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의 혁명 전구를 찾아 뜻깊게 새기신 거룩 관차옥은 비상한 역사적 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백도 전구에 선배여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녹슬 새기시며 청봉수경지 건창수경지, 리명수구, 백두산미령, 무두봉미령, 간백산미령, 대각봉미령을 비롯한 삼주원군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수용소들, 무포수경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도 돌아보시면서. 백두산 전구 혁명 전적지 보존 관리 사업과 답사 실태를 의뢰하시고, 혁명 전통 교양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시고 백두 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율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페이지를 장엄이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진 역사를 뜨겁게 안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백두산의 그 웅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와 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타지게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대지는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제보들로 가득 찬 대로촌혁명박물관과 같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의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국 염원이 푸르 싱싱 살아 생생히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와 전국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이 혁명의 고향군으로서의 묘모를 일신하고 혁명 전통 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 대전당으로 더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받아안고 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계속된 추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절대 불변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답사 수경서들이 훌륭히 신설 개건보수되어 혁명전통교양의 도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억으로가 아니라 대중에게 산치용으로 간직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박력있게 내밀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는 세 세대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백두의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창조되고 둔엄한 혁명의 연대들마다에서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어 온 조선 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토쟁에서 불멸의 생명력을 과시하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높이 떨치게 한 것이 백두의 혁명 전통이라는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현식이 우리 혁명 앞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세계 정치 구도와 사회 계급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 진지,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허물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작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놓는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새 세대들을 사상정신적 풍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에 있어서 항일혁명선열들의 높이 이르게 하자는 것이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고 방침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들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르는 혁명 전적지들마다 전적지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일꾼들과 강사들 종업원들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혁명 전적지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다고.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 말리 상눈길을 헤치며 고생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감에 깊이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변하지 않는 백두의 웅자와 더불어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강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험산출령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넘고 뚫고 넘으셨을 그날의 수령님의 심중을 경건히 새겨 안아보느라니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추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마음과 억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심이 용솟음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백두산지고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구라없는 혁명 정신을 알자면 혁명 존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 활동가들로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 혁명 존적지 답사를 통한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백두에 뿌리 내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개성 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 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키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최근 혁명 전적지 답사 실태를 보면 수경 조건, 교통 조건을 구실로 겨울철에는 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꽃피는 봄날에 백두대지에 오면 백두산의 녹과 기상을 알수 없다고. 선발이 시리고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수 있고 또그 추위가 얼마큼 혁명열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열차가 삼지연읍까지 들어오게 돼서 교통문제도 풀렸고 삼지연군의 답사 수경서들과 여관 수용 능력도 확장 개선되어 모든 편의 보장 조건에 세워진 것만큼 겨울철에 답사를 조직하지 못할 이유나 구실이 없다고 문제는 아직도 혁명천 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겨울철에도 혁명전적지 답사를 많이 조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전적지 답사를 형식주의적으로 관광식, 유람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항일 유격대원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간고한 것이었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전당 쪽으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 정신 무장 사업에서 다시 한번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답사와 관련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하고 흥정하거나 조건 타발을 해대며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며. 회상기 독보나 하는 것으로 대치하려 드는 현상을 철저히 대격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전 당적으로 모든 당 조직들이 최근 시기 진행한 혁명 전통 교양 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중요한 이 사업을 일관성 있고도 강도 높게 벌리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강하게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본 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부강 조국 건설에 총 매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백두의 구람 없는 혁명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 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 제보인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전적 지들을 돌아보신 뒤 이어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사나운 북방 겨울의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백도 전구의 치축을 흔드는 천리 준마의 말발굽 소리를 높이 울려 주체 조선의 혁명적 진군 기상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강철의 영장, 혁명의 위대한 용도자를 또다시 맞이한 성사는 한겨울의 추위를 물리고 따뜻한 봄 기운을 내뿜으며 최고령도자 동지를 반기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역사적인 현재 지도에서 밝히신 현식이 혁명 전통 교양의 중요성과 그 방도에 대한 대강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부님께서 이룩하신 혁명 업적을 천만 년 길이 빛내이고 혁명 발전의 미천을 더욱 튼튼히 할수 있게 하며 혁명 전통을 응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혁명의 지도적 지침이며 주체 혁명 위협의 종국적 완성을 앞당겨 나갈 수 있게 하는 진로를 명시한 불멸의 전투적 기체로 됩니다.